신경이 쓰이죠. 매끼니 식사를 챙길 수 없는 바쁜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라는데. 다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침에 일찍 촬영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는 신랑이 많이 도와주죠. 예, 신랑이 안 도와주면은 사실 힘들어요. 저희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뭐 아침에 막 출발 시간이 다 정해진 게 아니라 새벽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또 새벽 늦게까지 촬영하고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그래서 보통 큰애 학교 가는 거는 이제 신랑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아들을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린애에서 키우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뭐 해볼 줄 아나 뭐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설거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얘네 집에 보면은 저기 고무장갑이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 큰 거는 이제 아들 거야.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그것도 남편에 대한 배려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 여우 같은 며느리와 아들 사랑 시어머니 이혜근 고부, 그들이 함께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 고부들의 문제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수많은 고부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준 전문가 백혜경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고부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오늘의 해결사. 우울척도 검사, 성격검사라는 건데 고부 관계도 이제 일종의 관계잖아요. 인간관계잖아요. 조언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또 결국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며느리하고 마찰이요. 그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두 가지 한 서너 번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처럼 됐으면 하는 시어머니 심정이랄까? 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아마 시대가 이래도 그렇지 남편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아니야? 딸한테 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던졌을 때 딸은 도는 것은 알았어 엄마 에이 싫어도 이렇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던졌을 때 딸하고 틀리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좋은 모습만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의 그런 마음이고 항상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막 이런 걸 원하셨다면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집이 막 어질러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웬만하면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 그래서 어머니 오실 때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잘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나쁜 뜻은 아니고 어머니가 오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네, 그 상황이 알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그게 네, 이해가 가시죠. 어머님이 싫은 게 아니고 그럼요. 그거는 네. 뭐 예전에 벌써 이해가 됐죠. 그렇죠? 얘 마음을 네. 알기가 10년이 걸렸다 이거죠. 그치? 네. 두 분은 정반대 스타일이지만 우리가 참 공통점이 있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좀 오히려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또 공통의 뭔가 지금 고민거리도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 다독이시면서 힘든 것도 얘기하시고 이제는 아드님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혜근 고부의 문제점.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시은 고부. 결혼 생활 내내 이제 두 분께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고비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느려서 조금 답답해가지고 혼자 답답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체념을 했죠. 어머님만 빠르신 게 아니라 아버님 더 빠르시거든요. 처음 시집 가가지고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좀 불편하기도 했죠. 이시은 고부의 문제점. 서로 한 템포씩 양보해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법을 찾아야 한다. 태평해도 너무 태평한 며느리 이시은의 집을 찾아갔다.
지금 어머님하고 네. 저희 시어머니하고 특별히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 네. 아, 그럼 저기 보이시는 분이. 네, 저희 어머니세요.